제가 영어를 못해서 동아 사이언스 글인데요. 원래 이제 원그 영어 보시려면 이벤트 201이라고 영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가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웃기는 게딱 코로나 일어나기 두달 전이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빌 게이츠가 아니고 이게 누구냐면 빌 게이츠는 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재단이고 이게 누구게요? 빌 클린턴입니다. 클린턴. 이제 클린턴 재단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이런 뭐 비영리 단체가 뭐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랬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세금 안 내려고 이 비영리 재단이 엄청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금 얘기했듯이 빌 클린턴 같은 거 있죠? 빌 게이츠 같은 거. 그다음에 오픈 소사이어티를 해가지고 그 조지 소로스도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부 돈이 여기로 들어가. 근데 비영리니까 자기들만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A라는 회사야. 여기 돈을 이제 넣는다. 근데 이게 수익이 여기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비영리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B나 C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A가 B나 C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뱅가드죠, 뱅가드. 그 뱅가드나 그 블랙록이 이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요. 뱅가드 블랙록이 여기 돈을 대면 얘들이 어떤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하면 얘들이 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단순한 논리지만 사실 저거 뭐 배임이나 횡령과 차이가 없는데도 미국에서는 뭐 워낙 뭐저 유태인들 힘이 좋으니까 꼼짝 못하죠. 진짜 웃기는 게딱그 코로나 코비드 딱두달 전인데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뭐가 좀 다르냐면 여기서도 코로나라 해요. 왜냐면 코로나가 한 200종류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스나 코로나라 했어. 이미 여기서 두달 전에.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똑같죠. 과일 박쥐에 상존하고 있다가 돼지로 옮겨왔다. 뭐 요거는 워낙 뭐 흔한 경우라서.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거는 여기서 남미에서 출발해요. 남미. 그러니까 이제 두달전 시뮬레이션에서는 남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출발하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기 때문에 입으로 전달된다, 에어로졸로 전달된다, 똑같죠. 그 다음에 백신이 개발 중이지만 백신이 개발이 잘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1년 동안은 백신이 개발이 안될 거다 이랬는데 이게 똑같죠. 1년 뒤에 나오잖아요, 백신이.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퍼진다. 그래서 전 세계 다 퍼져서 여기선 사실 많이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돼 있냐면은 시나리오에는 2년 동안 6,500만 명이 죽는다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코로나는 1,00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1,000만 명.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거기 한 곱하기 4좀 해야 된다. 4,000만 명 죽었다라는 학자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6,500만 명 죽는 걸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어떻게 이제 얘기하느냐면은 저기 이 모델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보자. 아 여긴 그말 없네.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벤트 21 여기 영어 되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첫째로 이제 우리 코비드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봉쇄가 일어난다. 봉쇄가 일어나서 한40% 정도 주식은 떨어질 거다. 그 요거 맞고 요거 맞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거는 6천만 명 죽는다 했는데 요래 많이 안 죽은 거 요거는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 좀 음모론이긴 한데 저 모든 그 유태인들은 뉴 오더 이러죠. 뉴 오더. 뉴 월드다. 뉴 월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이래 많이 죽고 새로운 질서다. 뉴 노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하필 이렇게 딱 10월 달에 이걸 했냐고. 코로나는 12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그래도 이거 뭐 그 잣나무밭에 갓도 고쳐 쓰지 말아 했는데 안 그래도 유태인들 꼴보기 싫은데 이 유태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 걸 시뮬레이션 했는데 두달 뒤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의심을 안 받냐 이거지. 이게 아무리 음모론이 뭐 무모하다 이래도.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코로나로 돈 버린 그 업체를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성일광 교수도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 박현도 교수님하고 인남식 교수님하고 이런 중동 전문가신데, 예, 그분 말하는 거좀 볼게요. 뭐 다른 거뭐 읽을 필요 없고,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더 빨리 백신을 맞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 갔어? 뚜룩뚜룩 여기 있네요. 그 하여튼 네타냐후 이 개호로 새끼가 화이자 대표와 통화를 많이 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 그래서 화이자는 미국 회사인데 실제 이제 백신 나왔잖아요. 백신 나왔는데 미국보다 이스라엘에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맞고 난 뒤에 미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화이자 자체가 유태인 회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화이자가 이제 뭐 급격히 돈을 좀 벌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그렇고 그 다음 회사 볼게요. 그 다음 엄청 유명한 교수님 홍익희 교수님.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네다섯 분 있거든요. 홍 교수님하고 박현도 교수, 아까 성일광 교수, 그다음에 인남식이라 있습니다. 요네분 책만 봐도 유태인에 대해서는 박사 될수 있습니다. 이분들만 봐도. 특히 이제 홍익희 교수님이 훨씬 좀더좀 실전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외국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 보면 홍 교수 말 들어 화이자도 유태인, 모더나도 유태인이다. 그래서 헝가리 유태인이다가 그리고 이제 mRNA 이제 공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태인 두루 와이즈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와이즈만 연구소가 있죠,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을 줄줄이 받는데 그 대학 그 연구소 이름이 와이즈만이에요. 그래서 와이즈만 했다, 화이자 백신을 했다. 그래서 별도 되죠. 그렇죠. 이 사람 다, 이 미카엘 돌스텐 다 유태인이다. 화이자 CEO. 그 다음에, 그치. 의사에서 신약했다. 그 다음에 MIT에다 모더나. 이제 모더나. 이 사람. 그러니까 모더나 그쪽 다 전부 유태인이거든요. 스탠퍼드 출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홍 교수 말은, 옛날에 의사, 그리고 계산 잘했기 때문에 왕의 밑에 집사, 그다음 총무를 총무죠, 총무. 중간에 이제 있는 걸 우리가 부르주아랍니다. 부르주아. 많이 들어봤죠,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 부르주아라는데, 부르주아 의사에 다 유태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 놈들의 위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세상을 똑바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 유태인놈들은 결국 휴거는 이거 믿거든요. 재림이나 휴거. 그래서 세상 다 죽고 저것만 살겠다. 이게 시온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유태인들 그 무슬람하고 비슷하죠. 무슬림도 하루에 네번 절하 다섯 번 절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주 절하고 사실 손도 씻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그게 그거예요. 생활이 그래요. 그렇지. 유태인이 이거는 좀 메치니코프가 유태인이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까지도 유태인이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게 유태인 그 회사인데, 그걸 못 찾겠네. 그지 아스트라제네카 그 CEO 자체는 프랑스 사람이면서 영국 호주에 살고 영국 국적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도 나한테 유태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더좀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머크하고 바이오테크 이것도 그런 회사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이제 그 뭐고 아마존하고 같이 무슨 의학 무슨 생물 연구소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자체는 스웨덴 회사예요. 그게 다국적이지. 스웨덴인데 프랑스 CEO 사람인데 영국에서 가장 뭘 많이 팔고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디오스포라 그 유태인들은 전 세계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 까먹었는데 그 옛날에 그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사는 유태인들을 뭐라 부르거든요. 수프무식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다 퍼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